이번 전국체육대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뜨겁고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던 모든 선수들 중에서도 제주를 빛낸 제주 소속팀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 종합경기장의 한 지상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체조 선수들인가요? 이게 어떤 종목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훈련. 와, 경기장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상훈련장을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냥 몸 푸는 것 같은데 몸 푸는 게 장난이 네.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해서 뭐 전국 체전 할 것 없이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에 제가 남아있다는 거. 아, 뭔가 좀 끌어오르는데 보니까. 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나볼 종목의 선수들이 기계체조 선수들. 그러니까 체조 선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라고요? 매트가 있는 거 보니까 리듬 체조. 그거 말고 어떤 종목 있는 거예요 대체? 저기 선수분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덤블링 같은 거 봐서는 체조 선수 같은 느낌인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뭐지? 자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다이빙. 다이빙. 물 속에 들어가기까지 아름다운 포물선을 누르며 찰나의 예술을 선보이는 다이빙입니다. 다이빙. 와 그러면 이제 보기엔 좀 한 팀이라서 그런지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팀워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형제예요.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진짜로? 요렇게 형제예요? 저희 셋 다 형제입니다. 삼형제? 닮았지만 서로 매력만은 확실히 다르다는 다이빙 삼형제입니다. 어머. 와. 저는 10m 플랫폼이 자신이 있는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 김영남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10m 싱크로 플랫폼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영남 선수. 10m 플랫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이빙 선수 김영택입니다. 후쿠오카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출전해 결선 무대에 진출,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영택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m 플랫폼이 자신만 있는 선수 김영호입니다. 막내군요. 형들의 뒤를 이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막내 김영호 선수까지. 다이빙 체험 학습을 갔다가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김영남 선수가 다이빙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생들은 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이빙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삼형제의 모습 정말 보기 좋죠. 동생들도 형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청에서 김영택 선수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때마침 팀을 옮겨야 했던 김영남 선수도 시설이 잘 갖춰진 제주도청에 입단 의사를 밝히면서 함께 제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이후에 막내인 김영호 선수도 입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같이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리를 서윤쌤이 좀 만들어준 느낌이죠. 엄청난 또 귀인을 만나셨네요. 귀인이다. 네. 네. 적으로 만나는 것보단 아군으로. 이거 가족인데. 네. 그러네요,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결과가 다들 이제 다른 팀인데 결과가 이제 다 한 명이 안 좋으면 어쨌든 집에서 만날 텐데. 그러네요. 이렇게 우울해 있으면 근데 그것도 또 놀리는 맛이 있겠지. 놀리는 맛. 그렇지. 막내는 저렇게 해도 밉지가 않아 이상하게. 적보다는. 네. 김영태, 김영호 형제를 비롯한 제주도청 소속의 다이빙 선수들은 내년에 있을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와 파리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에 있었는데요. 곧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반복되는 고된 훈련 중에도 서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형제입니다. 서로 자세도 봐주고요. 영호 선수가 깐깐하게 살피는 건 바로 큰형의 미소. 직접 시범도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영호 선수의 코칭을 받아 바벨 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네, 저럴 줄 알았어. 그런데 바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아우 참 진짜. 무리하면 안 돼요. 다친다고. 실망이에요. 조금 있다.
같아서. 저의 그 분수를 알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뭘 좀 많이 고민하시고 뭘 제일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조금 우선 애들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감독님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친형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얘들아 좀 언행이나 사람들한테 예의 잘 지키고 행동 거지 조심하고 이런 건 그냥 친형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인생의 지혜를 네.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린 셋이 같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이제 혼나는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다 우리가 행동이나 그러니까 예의 같은 거 우리가 사전에 더 신중하게 행동하자 이런 식으로 좀 챙기는 편입니다. 역시 큰형 맞네 보니까. 팀 내에서는 또 어떤 리더예요? 좀 웃음기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저의 운동 방식이 조금 이 팀 자체의 시너지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같이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좀 에너지를 좀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좀 저희가 좀 가족 같아요 다. 네. 뭐 친동생 같고 뭐 여동생 친여동생 같고 뭐 동생들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럼 좀 우애가 좀 깊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주도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며 훈련을 해온 결과 어느새 다이빙은 제주의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원정대회 사상 최다 메달을 따왔다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제주도청 삼형제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지상 훈련을 마치고 수영장에서 본격적인 다이빙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도요. 와, 물도 정말 깔끔하게 튀기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선발전에 나가기 전에.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선발전 때 좋은 기록 내고 싶습니다. 제가 플랫폼을 좀 주로 하는데 저 3m 스프링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연습을 많이 못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좀 연습을 해보려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 느낌이 좀 새롭네요. 저는 이번에 대표팀 선발전은 이제 준비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나와 있습니다. 뭐 올해랑 좀 올해를 말씀을 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웠어요. 욕심보다는 제가 했던 것에서의 이제 다이빙을 온전히 보여주자 이런 마인드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올해의 마인드가 제가 여태까지 다이빙을 했을 때의 마인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올해 마인드가 너무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내려놓고 하는 게 더 나의 다이빙을 보여주기엔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11월 말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쉼없이 연습하는 영택 영호 형제인데요. 문제가 다 힘들었습니다. 205는 니가 뒤로 서서 뒤로 도는 거. 이 05, 오빠 두바퀴가 기영이 펴서 도는 거. 다리를 펴서 도는 거. 그래서 205 뒤로 도는 거. 그럼 뒤로 서서 두바퀴 반을 다리 펴서 뛰어내리기. 네, 맞습니다. 약간 그 줄여놓은 면이라서. 그렇구나. 오, 이런 것도 배우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외워야 돼서. 힘들었어요? 네, 검사 맡았습니다. 학교에서 리코더 센터가 하듯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주도청 선수들이 더 높은 기량으로 시합을 이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있고 저희 제주도청 선수들도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좀 만족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게 있으면 이제 엄청 시합을 잘 떠서 유명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제주도청에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아무도 안 다치고 이제 끝에 가서 안전하게 다 은퇴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이야기하고 지내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은 형들에 비해서 정말 실력이 아직은 밑에 있는데 어떻게든 잡아서 이겨서 한번 놀려보는 거. 막내 바람이. 은퇴 때까지 제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는 형을 이기는 거. 네. 두 형을 이기는 거. 아, 되게 의미심장한 목표예요. 이겨서 놀리는 것까지. 놀리는 것까지. 꼭 추가를 시켰어요. 나이 먹어서 나중에. 아, 네. 흰머리가 히피디기도 형들 쳤지? 네. 평생.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다이빙 삼형제. 더 큰 무대, 더 큰 경기에서 활약을 펼칠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의 내일을 응원합니다.